저희는 불가리아 소피아의 숙소로 도착을 했습니다. 전날 밤 11시 이스탄불에서 출발하는 야간버스를 타고 지금 불가리아 소피아로 7시에 도착을 했어요. 다행히도 여기 집주인 엘레나라는 분이 빨리 들어올 수 있게 청소를 빨리 해주셔가지고 8시간 일찍 체크인을 해줬어요. 아, 그쵸. 원래 체크인이 3시인데 지금 7시 좀 넘었으니까. 아, 진짜. 야간버스 진짜 개버스. 야간버스 너무 힘든데, 그래도 올 때마다 이렇게 좀 운 좋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줘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숙소 소개는 이따가 해드리는 걸로 하고 좀 쉬다 오겠습니다. 주무소서. 아, 그래도 사이 왔다. 예. 아, 그래도 이 집주인이 고맙네. 다음. 여기가 저희 숙소입니다. 건물은 되게 신식이야. 제가 진짜 얼마 안 된 것처럼 엄청 깔끔하게 좋은데. 근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주인분이 되게 착하셔가지고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빠른 체크인을 해줬어요. 들어와서 그냥 기절해서 잤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이제 씻으려고 하다 보니 온수가 안 나오는 거를 발견한 거죠. 정말 다 좋은데 온수가 안 나와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 지역 자체에 지금 그 온수 난방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차여차 막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어떻게든 그래도 해결해 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게 고마웠다. 아직 해결은 안 됐다. 진행 중인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동네가 굉장히 예쁜 편입니다. 저희 숙소 이 집이고, 저희가 이스탄불에서 소피아 터미널로 딱 도착을 하자마자 버스 타고 숙소로 와야 되는데, 여기서 또 1차 당황을 한 게 분명히 트래블로그랑 신한 솔카드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하나 비바카드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비바 X카드에다가 충전을 다 해놓고 버스를 딱 찍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기사 아저씨는 약간 좀 막 이렇게 막 너네 탈 거면 빨리 타 이러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카드를 세 개를 계속 연달아 하다가 우리 한식껏 친한 솔 트래블 카드에 달러로 환전된 게 있었거든요. 그걸 찍으니까 그때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거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거니까 무임승차 벌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다. 여기 불가리아 화폐가 되게 주요 통화 화폐가 아니라서 카드사에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잘 알아보고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전을 하러 갑니다. 근데 사람이 정말 없다. 오늘 금요일인데? 불금인데 다들 어디로 맛있어? 소피아에 인구수가 되게 적더라고. 그러니까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라서 아무리 시내를 나가도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 오히려 좋아. 날씨가 엄청 흐려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첫인상은 되게 무채색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여기 우리가 지나는 데는 아트 갤러리 공원이라고. 아, 그래서 이렇게 꾸며놨구나.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예쁘게 다 꾸며놓은 것 같아. 공연하나 봐, 저기. 저녁에 여기가 빵가 보다. 기타 세팅한다. 저기 밑에는 그거 하고 있어. 마자르. 아, 마자르. 그러니까 뭔가 저녁에 뭔가 약간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치? 엄청 색감이 강렬하다, 여기. 무채색 건물에 이렇게 색감도 화려하게 있으니까 되게 돋보인다. 그러니까. 갑자기 공원에 나왔어. 잠깐만 앉았다 할까? 그럴까? 저기 벤치에 앉자. 그래. 치유의 숲이다. 나무가 정말 많구나 이 나라는. 그러네, 엄청 울창하네. 여기는 좀 넘사야. 초록과 건물들이 반반인 느낌? 맞아 맞아. 피톤치드 향이 정말 많이 나고, 튀르키예에서는 야외에 있으면 그냥 담배 냄새와 함께 하는데 여기는 그냥 바람, 나무에서 나는 피톤치드, 공기가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네. 한씨, 컨디션 괜찮아요? 저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야간버스를 5번을 탔잖아. 이게 그 동남아에 있는 어떤 슬리핑 버스나 슬리핑 기차 이런 거랑 완전 다른 개념이야. 그냥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건 아니어서 잠을 진짜 못 잔다. 그리고 막 어깨 결리고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은 무조건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하루 지나면 우리는 그래도 리프레시 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그래도 지금 우리가 30대 초중반이니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진짜로 모든 게 때가 있다는데, 아, 이거 야간 버스야말로 진짜 때가 있는 것 같다. 나중엔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나가지. 그러면서 동시에 집에 대한 소중함. 우리가 야간 버스를 타고 오면 항상 봉착하는 그 문제들이 있어. 체크인. 맞아. 모든 이제 숙소의 체크인 시간이 거의 2시, 3시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게 좋은 호스트들을 만나가지고 막 8시에 들어오고 9시에 들어오고 이랬는데, 딱 드는 생각이 그냥 진짜 두 다리 뻗을 수 있으면 감사하다. 밖에 뭐 공사하고 있건, 오늘도 그랬지만 뭐 온수가 안 나오건, 이런 것보다 사실 두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다. 그 침대에 누울 수 있다. 라는 그 행복감. 외부로부터 우리를 차단시켜주는 공간이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 그게 되게 감사하다고 오늘 되게 뼈저리게 느꼈어요. 집에 대한 소중함을 정말 절실히 느끼고 그렇다. 그래서 야간 버스가 힘들긴 하지만 우리한테 또 좋은 교훈을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상 저의 찡찡거림이었습니다. 저희의 또 버킷리스트가 편도행 세계여행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고 배낭도 무거운데 날씨까지 이렇게 힘들어버리면 그게 배로 다가오는 거예요. 집의 소중함을 오늘 아침에 너무 뼈저리게 느꼈다. 그렇다고 집에 가고 싶냐? 또 그건 아니야. 아직은 집에 가고 싶진 않아. 더 느껴보고 싶고 뭔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다양하게 느끼고 싶은데, 근데 희한하게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집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20대 그리고 30대 초반까지는 나 솔직히 한국보다는 외국의 문물, 외국의 문화가 사대주의? 조금 사대주의 있어가지고 더 흥미롭고 좋은 게 더 많고 여행 가는 지역에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 예전에는 그냥 100%였다면 지금은 한 30-40% 정도 퍼센티지가 올라간 거야. 영에서 어떤 점이 좋았어? 한국에 일단 어떤... 집! 한국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엄청난 안정감이 들었고, 그러면서 내가 되게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되려 도전적인 사람은 아니구나를 이번에 되게 많이 느꼈어. 아 맞아, 이번 여행 와서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이 진짜 이거 좋다 저거 좋다를 떠나서 그냥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자는 거야. 우리는 안정추구형이야. 막 뭔가 도전을 하기보다는 안정추구형이야. 아 근데 모르겠다. 근데 되게 어려운 게 안정을 추구하고 싶지 않아. 안아 해. 아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근데 갖고 있는 성질은 안정 추구형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진짜로. 우리는 딱 그 중간에서 널뛰기를 하고 있나 봐. 우리가 그거를 지금 이 순간이 그런가 봐. 난 안정감이다 치고 뭔가 이렇게 정해진 대로 인생이 사는 게 너무 싫거든? 그게 너무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하는 분들한테는 그게 되게 소중한 가치겠지만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자기 말대로 재미없다고 느껴지고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뭔가 위험에 봉착하더라도 이런저런 도전을 하면서 살고 싶고, 그럴수록 우리가 여행 떠났을 때 얘기한 그 주체성을 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정적인 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뭔가 우리의 주체성이 사라질 거라고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거든. 왜냐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사회에서 이제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내 주체성이나 의견보다는 이제 다수의 의견에 좀 휩쓸려서 가야 되는 순간들이 더 많을 테니까 되게 우리가 이거를 잘 극복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성향이 다른 거잖아 지금. 우리는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또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진 않아. 이건 우리의 숙제지. 안녕하세요. 한국 팬이에요? 아니. 몰랐어요. 여기 사시는 아니에요, 저도 여행. 아, 그러시구나. 네네네. 말이 잠깐 끊겼는데, 저희가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분이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멋있는 분을 만났어요. 저희 어머니뻘 되시는 분이신데 혼자 3개월 여행을 오셨대요. 진짜 대단하신 거야. 우리가 가고 싶었던 나라들을 다 혼자 다니셨어. 지금 나는 안정추구형이라고 도전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안정추구형이라고 막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어머니 보니까 나 갑자기 불타오르네? 갑자기 막 마음에서 아 나의 버킷리스트를 다시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 그래서 무척 우리의 방향성은 계속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걸 추구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 나도 나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는 사실 이번 여행 와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 더 많이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해보자고. 나를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거야. 그럼 그럼. 그것도 엄청 큰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는 거니까. 케이푸드. 우리 한인 슈퍼 처음 오는 거 아니야? 처음 와봐. 해외 그치? 나와서 그냥 한인 슈퍼를 처음 와봐. 결국 세계여행 떠난 지 한 달 만에 그들은 한인마트에 왔다고 한다. 아,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재래시장에서 공수해가지고 고추장도 갖고 왔겠다. 모든 요리를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라면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들어가보자. 와. 미쳤다. 완벽한 식은 없어. 대박이다. 저기 김도 있어. 김밥 만들어 먹을 수도 있겠다. 고춧가루. 와. 고춧가루. 자기야, 근데 우리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아니잖아. 라면. 라면 코너로 가자. 쌈장 하나 사갈까? 아, 쌈장 있으면 딱 김치 없어도 될 것 같아. 사갈 사갈 때. 그치. 그리고 이거 있으면 된장찌개도 가능해. 어때? 쌈장 먹자. 짜파게티. 사랑한다, 진짜. 미쳤다. 라면 왜 이렇게 많아? 진라면으로 갈까? 좋아 좋아. 진순이야 진매야? 진매지. 난 진매야. 역시 나도 진매. 통했다. 든든하다. 든든해. 깻잎김치랑 지금 무말랭이를 엄청 먹고 싶은데 저 지금 사면 우리 소피아 있을 때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양념까지 쓸어 먹을 수 있어. 아, 씨 침공인다. 14,000원인데 이걸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저기 보너스 받았다고 나왔어? 어? 보너스. 무말랭이 맛있을 것 같아. 비빔밥도 먹어도 멋있어. 비빔밥. 아, 무말랭이? 참기름만 해가지고. 저희 주시는 거예요? 네. 우와. 감사합니다. 젓가락 없어서 계속 씻어서 먹고. 저희 나무 젓가락을 설거지하면서 썼거든요. 와,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들어가보자. 500g이야. 아, 1kg에 지금 2.1로. 아, 사과가 kg당 1.99. 키위가 1kg에 3레바. 드디어 돼지를 찾았어. 돼지네. 돼지들이네. 우리 한 달 만에 만나는 돼지야. 아, 진짜 반갑다. 롱타임 노시였다. 삼겹살 부위를 파는 것 같진 않아. 삼겹살은 아닌데 지금 목살이 1kg에 15.99. 근데 이거 지금 600g이잖아. 그럼 좀 더 쌀 그럼 훨씬 싸지. 이거 하나 먹을래? 목살로 갈까? 삼겹살은 이거 아닌가? 이거 삼겹살 같아. 이거 삼겹살이다. 우와, 때깔 좋은 거 보소. 대박, 삼겹살 가자. 삼겹살이 지금 1kg에 13.99인데 얘는 700g이거든? 얼마 안 남은 거 우리가 다 됐어. 그러니까 무슨 럭키 가이드야. 불가리아 좋은데? 우리 역시 돼지를 먹어야 된다 봐. 우리 역시 돼지였어. 지금 목살이랑 삼겹살 둘 다 챙긴 거야? 어. 야, 오늘 먹고 죽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더라. 어때? 이 계란 어때요? 계란이 지금 10개에 4.5구면은 뭐 좋은데? 한개 좋은데? 그러면은 3,500원? 3,500원? 요거트 같은 거 하나 먹을래? 요거트가 유명하대. 불가리아인데 요거트 먹어야죠. 요거트 하나 고르자. 불가리스 하나 주시자. 이게 무슨 함량을 표시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요거트마다 함량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정도 요거트가 0.95레바 할인해서 700원 정도? 젖산이 지금 2% 들어갔다는 거야. 젖산이? 젖산 제품이 2% 들어갔다는 거래. 더 꾸덕하지 않을까? 이거랑 2%랑 3.6%랑 비교해보자. 알았어. 이걸 사람들이 많이 먹더라고. 아, 진짜? 역시 불가리스의 나라답게 요거트가 유명하구만. 요거트 유명하네. 나의 장 건강은 이 요거트와 함께한다. 오케이. 나 앞으로 변비 있을 일은 없겠네, 여기서. 불가리아에서 변비 비켜. 변비 비켜. 아, 좋은데?
카페에 오니까 비로소 신나네. 아, 마트 쇼핑이 제일 재밌어. 확실히 해산물은 비싸다. 이 수육 1kg에 지금 25레바거든. 엄청 비싸다. 바다가 없는 내륙 지방에서 더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지금 19,000원이야. 엄청 비싸 거지. 되게 비싸 보이네. 연어도 지금 350g에 13레바. 투움바 파스타 해드릴까요? 투움바 파스타? 네, 그때 파스타 못 먹었잖아요. 투움바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투움바는 움바 움바. 움바 움바 떼게 나오는데? 움바 움바 하면 떼가 너무 싸다 소스들 거의 2, 3, 4레바 정도? 여기 별거 다 있구나. 와 여기 되게 있구나. 엄청 크다. 맛있어 보이는 과자들도 엄청 많은데. 그러네. 튀르키예에서는 과자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6.25인데 과자가 좀 비싼데? 이건 6.25? 근데 커서 그런가 봐. 6.25면은 4,500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네.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네. 핑글스가 이 정도 가격하네. 여기 술 코너다 짝이야. 드디어 우리가 와야 될 곳이 왔다. 지금 엄청 많다 엄청 많다. 이 화이트 와인 비주얼 내 맘에 쏙 들거든? 너무 예쁘다. 그치? 지금 얘가 7.99. 괜찮은데? 7.99요? 이런 것도 다 할인해가지고 4.49. 확실히 튀르키예보다 와인 싸다. 그러게. 훨씬 싸다 훨씬 싸다. 튀르키예에서 와인 먹고 싶었는데 좀 참았다가 불가리아 가면 먹자. 거기 괜찮을 것 같다 왠지 했는데 적중했다. 참길 잘했다. 진짜 싸네. 여기 와, 맛있어 보이는 것도 많고. 참는 끝에 낙이 온다. 이게 약간 처음에 식용유처럼 생겼나 싶었는데 병을 꺼내서 보니까 되게 예쁘네. 이게 지금 4레바 정도 하니까 3,000원 정도 하는 거네. 야. 와, 나 여기가 너무 좋아. 술 가격이 괜찮다 여기. 그치. 여기가 지금 이렇게 대빵만하게 큰 미쳤다. 이게 지금 3.19면 37에 21 거의 2,000원대다. 돌았다 돌았다. 맥주 스케일이 왜 이렇게 커?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크다. 우리나라도 2.5리터는 없지 않나? 그치. 코카콜라는 지금 캔 하나에 1.5분에 이것도 여기 맥주라고 했는데 캔 하나에 지금 0.99, 750원 정도? 그럼 우리 그걸로 이거 먹어보자. 좋아 좋아. 팁! 요 맥주는 0.79레바야. 와 여기 맥주 진짜 싸다. 다 1레바 이래. 500ml에 1레바면 진짜 와... 와... 진짜 웃긴 게 우리가 튀르키예 이따 왔잖아 방금. 이 에피스가 튀르키예 맥주인데 여기서 더 싸. 이게 지금 저희가 항상 60리라에 먹었단 말이에요. 거의 2,700원 정도 이렇게 한 금액으로 먹었었는데 1,700원대예요 여기서는. 진짜 한 7,800원이 더 싸네 여기가. 불가리아 짱이다. 아 불가리아 진짜 좋은데? 최대한 우리나라 쌀 같은 쌀을 찾아보자. 이게 좀 비슷해 보여. 3.25 이거 먹어보자. 그래 그래. 치킨이 양념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와 이거 되게 맛있어 보여. 600g에 5.29레바야. 한 3,500원 정도. 와 그리고 여기 당근은 1kg에 1.99 정도 한다. 당근 상태가 엄청 좋아 보여요. 양파는 한 망에 이제 이렇게. 이 가격이 이렇게 진짜 저렴하다. 근데 재래시장 갈 거기 때문에 야채는 오늘 사지 않을 거야. 마이사랑 양배추가 1.99. 싱싱해 보인다 그거. 그치. 근데 이게 지금 흙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봐. 아 진짜로? 엄청 씻어 먹어야겠다. 약간 유럽은 이런 게 뭔가 싱싱함의 신선함의 상징이야. 이거 오늘 저녁에 먹을 거니까 이거는 사자. 빵 냄새가 미쳤는데? 역시 마트 빵이 진짜 싸다. 와, 다 거의 거의 1레바 뭐 2레바 이러네. 뭐 먹고 싶니? 나는 뭔가 담백한 거. 혹시 시미트에서 시미트 아직 잊지 못했어? 아니 시미트 나는 고른 거 같은데. 나는 담백한 빵에 좀 매력을 느껴가지고. 1점 닫고. 진짜 엄청 샀는데. 난 우리가 되게 많이 사가지고 한 진짜 100레바 정도 나올 줄 알았어. 한 75,000원 정도. 나도 지금 고기도 삼겹살에 목살에 막 상추에 25병. 근데 51레바 정도 나왔다. 그러면 38,000원 조금 넘는다. 와 진짜 땀이 깠다. 대박이다. 이거는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고요. 만족스럽게 쇼핑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찌찌뽕. 아주 그냥 둘이 아주 말을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나 말할 땐 조용히 말해줘야 되는 게 상도덕이지. 내가 말할 때는 오디오죠. 무임승차하지 마세요. 먼저 말한 사람이 임장국 몰라요? 여기서 제일 비싼 거가 고기예요.
우리 피그들 돼지 한입에 쳐가지고 지금 튀르키예에서 네. 돼지고기를 못 먹어서 와 삼겹살 700g에 7,500원 목살 600g에 7,500원 진짜 싸다 진짜 싼 거예요 불가리아는 고기다 그리고 불가리아가 진짜 또 좋은 게 뭐냐면 맥주가 1,000원이 아니에요 아 진짜 그냥 맥주 1,000원이 아니에요 근데 고기랑 맥주 이렇게 싸면은 그냥 우리한테는 천국 아니야 사실 그렇지 여기는 한 달 살기의 성지다 우리처럼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불가리아만한 데가 없다 진짜 너무 지금 조금 들떠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싸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와인은 우리가 와인 한 잔 하려다가 굉장히 싸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먹어보고 말씀드려볼게요 대망의 우리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트로 K푸드라는 식당에 가가지고 요거 샀습니다 14,000원 정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 일단 지내는 건 확정이라서 일용할 양식들로 잘 지내보겠습니다 그럼 또 빨리 밥 먹자 이제 저녁 준비하자 삼겹살을 뜯고요 그냥 고기랑 그럼 라면이랑 쌈싸 먹는 걸로 여기 전봐 양껏 먹어보고 싶었는데 튀르키예에서는 이게 불가능했다 맞잖아 맛있어? 소주 가는 거야? 삼겹살은 소주 근데 이거 잔이 되게 고급지다 무슨 황실에 있을 것 같은 잔이야 그러니까 약간 신들이 마실 법한 그런 잔이야 아 그럼 나는 해라 너는 그래. 제우스 해 쌈 준비하고 한 입을 경건하게 맞아야 돼 좋았어 앞으로의 우리 여행에도 행운이 깃들게 치얼스 군요 소주를 향을 맡고 먹는 사람은 자기 처음 봐 이쯤 되면 약간 습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 소주는 냄새로 먹는 게 아니야 소주는 딱 먹고 목에서부터 식도 그렇게 장으로 내려가는 그 알싸한 느낌 몸이 자르르 풀리는 그런 느낌으로 먹는 거야 경로를 파악하는 거야 그치 나의 식도가 잘 있나 오장육부에 안부를 묻는 거야 그치 나의 오장육부에 안부를 물으면서 먹는 게 바로 이 한국인의 정서 소주여라 와 가말라이나 삼겹살이랑 라면까지 끓였다 라면까지 아주 국물이 없다 맛있네 오 맛있다 되게 상쾌하다 그러게 어머 어. 맛있어? 외국 라면은 더 맵잖아 이번 가득찬 라면의 맛 맛있다 아무튼 저희는 진짜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요 소피아에서 첫날 이렇게 행복 가득하게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소피아 생활이 기대가 되고 일단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까 라면 불어 클로징 빨리빨리 해요 어쨌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 때도 찾아뵐게요 부하구다리야 안녕